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곳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기쁨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또 살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들 모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시옵고,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으니 온 전심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래야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주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 안에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축복이 보이십니까? 축복이 보인다면 왜 잡지 않으십니까? 사실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축복의 결과가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축복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되면 축복을 받은 결과가 여러 많은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결과가.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습니다. 즉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축복을 받는 일, 축복받기 위한 이야기, 축복받기 위한 말씀,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를 받아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육혼에 있어서 온전한 축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말씀,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은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말씀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당신의 존재를 여러 많은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축복의 결과를 또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시죠. 결과가 있기에 그 결과로서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주를 모르는 자들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려고 앉아계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생각으로 앉아계지 마시고 예배 첫 시간부터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며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계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저 그대로 태어나서 그저 각각 자신의 개성대로 사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며 사람은 자 여러분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지요. 이 험난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서 그런지 아이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잘못되어진 출발, 죄된 세상에서의 잘못되어진 출발, 바로 그 출발부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한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이 없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도 전 사람, 일본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초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 선택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면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제 저녁 하나님 술이라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착각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전혀 반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옳은데 하나님 당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이렇게 결심했는데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러면 너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 3장에서 바로 서두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잘못된 적이 없는 분이시고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외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 상대방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둘이 있어도 외롭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다. 함께 있어도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서 자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도 나오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번제물이 그저 메스꺼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는 그와 같은 느낌이 전혀 하나님은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도 돌아오라 라고 외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백성 전체가 내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냐?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조 때부터 이미 예전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에서 벗어나서 그러니 지금 너희들은 당연히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조상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떨어졌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읽었지요. 한국어 번역으로는요 더 리얼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내 것을 훔치고 있다. 훔치고 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다. 육적인 생각으로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훔쳤다라는 표현이 더 강렬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은 거짓은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죠.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귀의 습성입니다. 즉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사탄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마귀에게 속한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2년, 3년, 15년 지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날짜도 오늘의 이 일부의 10시 반부터의 설교도 전부 11시부터의 설교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성 전체가 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며 마귀의 편에 속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조차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오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것 일부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이 처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이 발생하고 시작되어진 그 원인은 바로 사탄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나와있지요.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은 속성, 그와 같은 말씀도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탄으로부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까지도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너희들의 행동은 아직도 그 마음도 그 행위도 그 삶도 사탄 쪽에 서 있고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말 단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길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 속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부 아무리 훌륭한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허무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에 토대로 하는 길은 아직은 미래이지만 마치 미래가 완료되어진 것처럼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약속하신 권위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 후에 등불을 켜서 식탁 밑에 두는 사람 없지요. 식탁 위에 두어서 등불로 온 방 안에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높이셔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보고 동경하고 선망할 수 있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결과를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바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미 약속되어진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저는 장래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가 창대해질 것이니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 미약하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장래의 나는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때 그러니 무시하지 말고 나한테 잘하는 게 좋다. 자, 성공하면 나를 좀 기억해줘 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들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모든 주권이 구약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사라져서 체질이 높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혹은 들어가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지옥 세상에서도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은 주권을 가지고 영혼이 다스리시는 분은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주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고 믿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주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심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진심입니다. 행위에 담아, 내 마음을 행위에 담아 내 마음이 진정한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행위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이냐? 바로 11조 헌금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거짓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주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설숨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 자,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있지요. 그러니 자,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 적이 없고 찾을 수가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 이와 같은 이유로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크리스천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였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권력자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갖지 못하셨지만
가장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셨고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한 게 있으면 5천명이건 3천명이건 함께 매기고 남기게 할 정도로 이런 보이지 않는 재산을 언제나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엊그제 우에노에서 보았는데요. 목사님 주머니에는 500엔짜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 눈앞에 앉아있는 노숙자분의 주머니에는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이. 그 지갑에 보니까 만엔짜리 지폐가 4장이나 보였습니다. 제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목사님보다 노숙자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보다 많이 가졌지만 저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산이 500엔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 500엔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아멘 하는 자에게 그 500엔조차 나눠주고 저는 결국 아무것도 주머니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윤택한 사람은 무엇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윤택하고 풍성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이 11조 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고 지키심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무사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육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0의 1은 하나님께 돌리되 10의 9는 너희가 누려라. 대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11조 계명입니다. 11조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돌아와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몸만 와 있지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밭이 수확할 때가 되어서 수확하려고 하면 사탄이 황충을 보내어서 그 풍작이었던 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돕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가 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말한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 황충이 공격해오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믿음의 경우에는 열심히 고생해서 넣은 수입을 어느 한순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가 열리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고 밭의 풍작물이 맥주기에게 당할 때 황충기에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는 이 같은 두 가지 인생을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이 제 꿈 속에 10엔짜리 동전 같은 것들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10엔짜리 동전을 이렇게 한 주먹 쥐고 있었는데요. 제가 쥐고 있는 채 영적인 거니까
이것을 쥐고 있어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꿈에서니까. 제가 한 주먹 10엔을 쥐고 있는데 이 10엔을 사실 제가 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주였는데 제가 드리지 않고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11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이게 영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쥐고 있어도 세워지는데 이게 666개 있는 겁니다. 즉 666엔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마귀의 숫자 666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수, 이것은 사탄의 인을 받는 자가 이 666이라는 것이 사탄의 인이죠. 저는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11조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렇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채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찍는 666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빨리 내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안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교회의 재정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헌금을 드릴 만한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교회에 물론 헌금을 드릴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빚이 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빚만 10만 달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서점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의 인생에 생과 사, 화복,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지, 이런 시련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제 인생에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서점을 운영하느라 바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은 지키지 않은 채 온통 세상의 일과 서점에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었다는 것, 그는 깊이 깨닫고 11주 예물을 드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빚만 10만 달러 넣은 상태이니까 손에 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집을 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서 10만 달러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았던,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었던 그 11조,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먼저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먼저 빚을 갚아야지, 먼저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지, 먼저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야지, 여러 많은 비난의 말들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빚도 먼저 갚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을 집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라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바로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잘 되는 연고를 개발해냅니다. 이 맨솔레담을 개발해냈는데 이 맨솔레담이 갑자기 날개도 친 듯 팔기 시작했고 미국의 전역에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막 폭발적인 축복, 막대한 재산이, 물질의 축복이 임하였고 그는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조는커녕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10의 1을 드려야지, 아니 10의 3을 드려야지, 아니 10의 4를 드려야지, 10의 10이라도 드려야지, 10의 1만 빼고 10의 9을 하나님께 바쳐도 이 회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전 세계로 선교하기 위해 나가는 미국인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하겠다 하여서 맨솔레담을 선교하러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거저 협찬을 하였는데요. 전 세계에 퍼진 미국의 선교사들이 맨솔레담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또 그 각각 지역마다 소문이 퍼져서 돈 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광고 효과를 톡톡하게 내게 되었고 전 세계의 시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100종류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도 120년 동안 세계적인 의약품 글로벌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와 같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빚을 지고 있었어도 생계를 먼저 꾸리기 전에 종업원들의 월급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믿음으로 기뻐 드렸더니 누군가의 강요로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뻐 드렸더니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결과 10만 달러의 빚 때문에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믿는 분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빚까지 적어가면서 11조 드려야 합니까?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지요. 너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세상에 이 땅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물론 양쪽을 다 섬길 수 없으니 한쪽을 골라라. 그러나 그 고르는 것은 각각 개인의 의지이죠. 각각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택사인 겁니다. 선택.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자,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유인 것이죠. 선택의 의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많은 물질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마귀는 처음에는 풍성하게 주는 것처럼 꾸미지만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 마귀의 속은 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결국은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가운데에는 약속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하려거든 자신의 믿음이니까 바르게 해라. 왜?
사람들은 빛이 있어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다 계획대로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하지요. 그러나 신명기 14장 22, 23절 읽어보시면 11조는 어떻게 드려야만 하느냐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밭의 소산에서 수확하여서 추수하여서 여러 많은 출비를 내고 남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이 없으면 안 드리고가 아니라 먼저 밭에서부터 추수가 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하여 10의 9 나머지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써라. 이것도 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난 것, 처음 딴 것. 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첫 열매를 바치고 그 다음 수확부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와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계명.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기 어려운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운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같은 부분들, 목사님들 또한 이 부분들을 잘 해석하고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계명이었잖아요 라고 모두들 말하는데요.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안 지켜도 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11조가 시작된 것은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 자 우리의 조상도 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모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500년에서 600년 전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즉 11조는 율법의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자신의 조카 롯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롯을 결박했었던 왕들을 전부 무찌르고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구하여서 데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손 들고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위에 섰지요. 그래 그렇다. 내가 내 원수와 싸워 이겨서 이 원수와 싸워서 이겨 얻은 전리품 많은 것을 잔뜩 얻어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이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이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내 손의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마음을 정말 그대로다 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을 띄어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11조를 바칩니다. 살렘왕은 번역하면 평화 시작한 시점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도 없으며 어머니도 없는 마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시작되어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아니라 그 전보다도 그 율법 시대보다도 더 앞서서 5,600년 전에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마음껏 돌리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소리에 그 거짓에 잘못 듣고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의 운명을 허무하게 마귀에게 던지는 자가 없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손주 야곱이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이전부터 저는 먼저 맹세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유가 있고 저에게 다시 자 내가 나온 이 고향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인정하고 제가 미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으니 그때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조를 드리겠노라고 미리 축복을 받기 이전에 벌써 맹세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누구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열두 부족의 아비가 되었죠. 믿으시는 분은 자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야복강가를 건널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야복강가를 건넜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냥꾼으로서 지팡이 하나 이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두 무리 몇백 마리의 가축들과 두 부인과 11명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채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한 기업의 회장 정도가 되어서 금이 환영한 것이죠. 그는 축복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본이고 자신이 무사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생명조차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서 그와 같은 야곱이 받은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11조는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야 믿음의 모든 세대를 통과하고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나와있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노라 자부심에 꽉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믿음의 모범이다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또 자만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어찌 임박할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책을 당하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 여겼던 지도자들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십일조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십일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십일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로서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원래부터 지켰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일조는 원래 지켜야만 할 부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십일조는 원래부터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드려야만 하는 것이며 또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누군가의 강요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십일조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율법 어쩌고 저쩌고 구약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의 이야기들 성경을 좀 읽으라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여러분들 권하십시오. 성경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설교를 읽지도 않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가르쳐주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깨달으게 말씀을 읽으라고 전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요. 권함받고 권함을 받아서 누군가가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시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강요받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혹은 혼나서 그냥 모양만 형식뿐인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가만히 계신데 혼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분 앞에 왔으면서도 왔노라 하면서도 실상 마음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에게 두고 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마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오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진수 성찬을 차려놨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놀러 다니기에 바빠서 이 진수 성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파리만 날라올 뿐이지. 혹은 옆에 사람이 와서 다 먹고 가버린다면은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이 내 아이는 결국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는 화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 그런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좀 읽으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나와있는 말씀이고요. 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무시할 거라면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라기까지의 11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경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기록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죠. 마지막 기록인데 어차피 기록해봤자 신약 시대가 오니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일부러 말라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금세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은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은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마음 있는 사람을 깨닫는다고 금세 필요 없게 되어질 말씀들을 하나님은 왜 애써 쓰셨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어차피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으십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창세 이전부터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의 육신을 위해 허락되어진 나날이 시작되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먹지 않으니까 먹어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어서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작년 4월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4월에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기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너는 계명을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시선과 비난을 의식하여서 전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하라고 말씀을 받는지 받건 안 받건은 바로 듣는 자들이 결정할 것이지 전하는 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바로 죄라는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